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제가 수업하고 좀 늦게 퇴근하였더니 순간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오면 식구들 밥 챙겨줘야 돼서 좀 늦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낮에 갈 때는 그렇게 날이 아주 화창하더니 퇴근할 때 돌아올 때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은 그쳐가지고 여기, 달이 숨었네, 구름에. 좀 전까지만 해도 달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영상 빨리 켠 건데. 한발 늦었네요. 그래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구름 지나가면 또 달이 또 나오겠죠. 여기는 지금 옥상이에요. 저희 남편이 주말 부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희 남편이 오늘 왔는데, 내일 또 근로자의 날이라 그래서 하루 쉰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밤에만, 야간에만 이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오면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일이에요. 이거 좀 안쓰럽죠. 많이 좀 이제 외로울 텐데 그래도 오면 식구들 꼭 보고 싶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토요일 날 오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일하는 날은 또 일요일 날또 이렇게 열심히 또 오고 그랬더니 또 아까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더니 바로 잠드네요. 지금 달이 또 떴어요. 달이 또 지금 구름에 지금, 어이구,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되게 선명하게 지금 잘 보이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흐리게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반달보다 약간 더 컸네요. 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는 지금 옥상에 저희 남편이 예전에 이렇게 이제 옥상에서 고기도 꺼먹고 하자고 직접 만든 탁자고요. 그리고 평상. 이렇게 평상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그것도 가장 더운 8월에 아주 때약볕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고기도 꺼먹고 하자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잘 먹었죠. 여기다가 이제 텐트도 쳐놓고 여기서 잠도 자고. 그게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 베란다로 이제 다 이동을 했는데 살아있는 건몇개 없어요, 이제. 이게 옥상에다 놔두니까 햇볕을 직접 쐬서 그런지 오히려 화초가 잘안 자라요. 그리고 이제 채소 같은 것도 많이 심었었는데 걔네들도 금방 마르고 마르고 하더니 잘안 커요. 이렇게 햇빛을 적당히 받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왔네요. 이게 몇달 만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토마토 주스를 가지고 왔는데 목이 자꾸 말르고 해가지고 이거 마시면서 수다 좀 떨려고 가져왔어요. 저기 보이는 곳. 제가 지난번 영상에 내보냈던 공원 앞에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전 언제쯤 저렇게 넓고 높은 건물에 한번 살아볼까요? 또 막상 또 내려놓고서 좀 편하게 좀 촬영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쁘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제가 요새 영상 제작하면서 블루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집도 하고 하는 거를 저 혼자 어제 밤늦게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올린 영상은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올린 영상은 제가 편집을 좀 해서 올린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말이 너무 느려요. 저는 굉장히 빠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서울말을 쓰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오래 생활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서울말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제 녹음된 그 통화 내역을 한번 들어야 될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촌스럽게 말하는지 몰랐어요. 전 정말 세련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가 말이 가장 빠르고 행동도 빠르거든요. 저희 식구 넷밖에 안 되는데 제가 성격이 가장 급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 힘들어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 사귀면서 느낀 거지만 오히려 제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뭐든지 행동하는 게좀 느린 거예요. 이해가 좀안 되더라고요. 항상 친구들하고 있고 할 때는 제가 제일 성격이 급하다고 그러고 제일 빠르다고 했는데
좀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정말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투가 되게 세련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음 내용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더라고요. 그냥 아 정말 촌스럽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특히 충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말이 느리고 말 톤이 억양이 억양 자체가 좀 충청도는 좀 늘어지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 정말 나이를 먹어서 더 그렇게 이제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씨 때부터 서울에 와서 오랫동안 살고 했었는데도 그 말투가 많이 변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이 들어 보이고 이렇게까지 촌스러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할 때 제가 말하는 속도를 어제는 조금 빨리 이제 감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듣기가 좋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말이 느린지 세상에나. 제가 많이 영상 찍으면서 제 자신을 새롭게 또 발견을 하게 돼요. 뭐든지 이렇게 녹화를 해놓고 보게 되면은 또 본인 자신을 볼 때 좀 그렇죠. 좀 새롭죠. 화면에 아이고 화면에 비춰진 모습하고 평소에 제가 이제 얼굴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 느낌이 달라요. 와 진짜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바람 불고 춥고 4월달에 이렇게 원래 추웠었나요? 이런 경우가 드물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제가 4월달에 굉장히 덥다라고 느꼈었거든요. 3월부터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이상하게 4월달에 너무 추워요.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날씨가 가을로 접어드는 느낌. 가을로 접어들고 밤에 좀 춥고 좀 쌀쌀한 날씨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원래 주제도 없지만 그날그날 제가 그냥 일기 형식으로 그날그날 뭐 하루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하는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컨텐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발전은 하겠죠 나중에. 저는 인생에 관한 거를 참 좋아하는데 누구든지 사람이 살면서 자기 삶이 고난도 많았을 테고 역경도 다 있었을 테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야 또 재밌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 중반에 들어서고 보니까 이제 주변의 인맥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로 올라올 때는 웬만한 인맥은 다 끊고 올라왔어요. 그래야 내가 좀 살 것 같다 그 느낌이었거든요. 과거를 모두 다 버려야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다 정리를 하고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많이 지쳐있었죠. 제 삶도 지쳐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더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저희 가족한테 신경을 덜 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덜 쓰게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굳게 먹었어요.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왔더니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오래된 지인들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고 올라왔더니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처음에 한 1년, 2년 거의 잠을 안 잤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마음 편한 거는 이제 비청산이죠. 빚을 청산하고 월세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집을 팔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줬기 때문에 그 전세로다가 이제 보증금 얼마 되는 거에 월세를 살게 됐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게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마음이 행복해갖고 편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밤중에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 재밌는 영상 라디오 방송 이런 거를 듣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고민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럼 또 그거하고 또 싸워야 되고 또 다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이 좋죠. 훨씬 더 좋죠. 여러분도 희망 잃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이제 시간 될때 이제 이 인맥에 관한 거, 이 50대의 인맥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저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정말 어떤 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는지 그런 걸좀 요새 영상 같은 거 좋은 영상 올라오면 보게 돼요. 관심도 갖게 되고.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잘해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과거를 빨리 버리고 인연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올라온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주변 지인들하고 이제 잘 관리를 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지내고 싶네요. 자,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가서 몸좀 녹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